안녕하세요, 남지부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문학계곡에 왔는데요. 여기가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네요. 조문학계곡은 서울 가평에 위치한 계곡으로 맑은 계곡물로 유명합니다. 오시는 방법은 조문학골을 치고 오시다가 38교 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변 식당이나 펜션에 주차한다고 해요. 만원 정도 주차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주차장이 좀 애매하네. 공영 주차장은 3.7km 더 가야 된다네. 대부분 그냥 차 그냥 앞에 그냥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에 토마토 펜션이라고 돼 있는데 있잖아. 거기 찍고 오고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주차장이 아니지.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 화장실이라고 돼 있는 데에서 그냥 거기 근처에다가 대부분 그냥 차를 그냥 대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어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수기 되면 여기 차 될 데가 없어서 펜션을 되는 아 한데. 그럴 수 있겠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야, 진짜 구름봐봐. 진짜 만약 여름 왔는 게 이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날씨가 오는데 30도를 찍더라고. 기온이 내려올 때는 일단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요. 이거 되게 광고같이 사진 나와. 차 엄청 많았어. 무슨 일이야? 핫하게 핫한가 보네. 그러니까 나 7, 8월이면 사람 진짜 많겠다. 자리 잘 잡았네. 일단 계곡도 잘 보이고. 사람 엄청 늘었어 갑자기. 나는 오전에도 왔다 갔을 줄 알았는데 점심 메코도 안 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심도 적당하고 그냥 딱 아늑하게 놀기 딱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폭포 내려오는 그 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잖아. 이렇게 일자로 통로 되는 길이 좀 보면 좀 이국적이긴 하네. 거기가 좀 포인트 메인인 것 같아. 맞아. 여기 지금 조문학 계곡인데요. 진짜 여기 좀 괜찮다. 나는 그냥 가격도 여기 좋은 것 같은데. 근처에 캠핑장들도 많고 텐트 치고 잠깐 놀러 오죠.
그러니까 잠깐 그냥 근처 왔다가 겸사겸사 놀면 딱 좋을 것 같아. 자, 철수. 철수. 내려와. 나와. 비키라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 색깔 옷을 입고 있네. 보호색이야, 보호색. 되게 나무도 있어. 근데 여기가 바위라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차장 뭐 이렇게 주차하고 계곡이 가까워서 쉽게 올 수 있겠다. 그러게. 여기서 딱 내려오면은 여기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좀 좁을 수 있겠다. 그치? 사람 많으면 오토톤 같을 것 같아. 그치? 지금 딱 지금 정도가 딱 좋아. 지금도 한 사람이 15명 정도 오니까 좀 좁아진 느낌이 약간 들긴 하잖아. 맞아. 저희가 조문학 계곡에서 오늘 약간 다이빙 비슷하게 스노클링을 해봤는데요. 근데 딱 나는 오늘 재밌게 논 것 같아. 생각보다 물고기가 좀 크던데? 물고기가 좀 퉁퉁해서 많이 먹었나 봐. 그걸 막 잡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못 먹지 않을까? 근데 여기 여름에 그냥 한 번씩 가족분들이 오면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다이버들도 오면 좀 재밌긴 한데 좀 조금 더 그냥 이 넓이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치? 거기가 메인 그 폭포 내려오는 데가 통로가 하나여가지고 우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 기다리더라고. 맞아. 근데 다들 매너 있게 기다리시지. 우리 그 커플 봤어? 커플이 위에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와 이러셨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우리가 밑으로 확 잠수해서 내려가니까 아니 옆으로 이렇게 붙은 거야. 두 분이 붙는데 그래도 그 옆으로 우리가 못 지나가. 그러니까 구명조끼 입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그 통로에서 다 비켜 계시는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무튼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